우리 김씨자성 같은 경우에는 전부로 여기저기 좀 다녀보셨어? 네. 응? 가면 똑같은 얘기들 하지. 신의 자손이야. 네. 신의 자손인데 본인이 지금 주력을 찾는 다는 거는 본인 느낌대로 가는 거야. 본인이 선생님을 찾는다, 누굴 찾는다, 신부모를 찾는다. 그것조차도 신에서 움직여야지 본인이 찾을 수는 없어. 본인이 느낌이, 아, 여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본인의 신부모고 신 선생님이야.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아. 지금 나이로 치자면 아직 한참 사회생활 할 나이지만 본인이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어. 아니면 아예 연예인을 하든가. 나 죽었다 생각하고, 연예인을 하든가. 본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맞아. 내가 어떠한 일을 할지언정, 우리 김씨자성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이 중하고 내가 중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 다른 일을 하더라도 꼭 사고가 따르고 어떠한 망신이 딸고 구설이 딸고 하는 사람이 우리 김씨자성이야. 지금까지 그래왔고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김씨자성 같은 경우에는 운은 들어와 있거든. 운은 들어와 있으니까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도 맞아. 우리 김씨자손, 내가 우리 김씨자손 신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한것 자체가 본인은 알고 왔잖아. 알고 왔는데 지금 선생님을 찾고 계시는 거야? 잘 찾아서 내가 이 길을 가더라도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나는 없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 쉬운 길도 아니고 우리 내가 이 방송을 찍고 유튜브를 찍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과장되게 나가는 것도 많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게. 정말 힘든 길이고 정말 무서운 길이야. 정말 내가 내한 목숨 바쳐서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신령님 모시고 간다 생각에 그렇게 가야 되는 길이야. 내 신령님이 최고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 돼.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뭔가가 있다,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 뭐 이런 거 방송 보지도 말고 본인의 느낌대로, 본인의 신령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 아셨죠? 궁금한 거. 궁금한 게 뭐가 있겠어?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의 자손이 오면 너무 무거워. 나 같은 길을 걸어야 되잖아. 나 같은 길을 걸으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이길 자체는 사실 너무 힘들어. 어떠한 일이든 힘든 건 마찬가지겠지만 이길 자체는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 커. 그래도 잘할 수 있나 없나 그게 관건이고 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 힘든 일도 많을 테고 신기한 일도 많을 테고 재미난 일도 많을 거야. 어떠한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네 길 같은 경우에는 365일 중에 하루를 따져서 24시간 중에 1분 1초 언제든지 내 신령님의 가르침 속에서 내 신령님의 테스트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고력을 많이 주셔. 내 제자가 잘할 수 있나? 잘 버텨낼 수 있나? 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나? 그렇게 고력을 주셔. 이 얘기를 듣는 제자님들도, 선생님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우리네는 그내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테스트 속에서 그렇게 살아남아야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나 무당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될수 있도록 노력하셔. 아셨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선생님을 만나든, 어떠한 신부모를 만나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 자식 지간은 천륜이라 생각하지만 신의 자손도 마찬가지야. 그의 보금가는 만큼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셔야 돼. 아셨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죠? 잘해보시오.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온 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거든. 근데 우리 김씨 자손이 지금까지 이 나이 동안 살아온 걸 본다 하면 다른 사람의 곱절, 그 곱절 이상으로다가 많은 일을 겪어왔을 거야. 그러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잘 해보셔. 아셨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물어보셔. 궁금한 건 없어가지고. 내가 맞나 틀리나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데 뭐 한다고 왔어? 뭐 한다고 왔어? 한번 무료 점사를 신청해봤는데 당첨이 바로 되더라고요. 내가 인기가 없나 보다. 당첨이 바로 되는 거 보니까. 그래요.